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것은요, 바로 넷플릭스 왓챠에서 볼만한 명작 애니 추천 1탄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1탄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들 위주로 선정해봤고요. 오타쿠, 오타쿠, 나만 될 수 없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뿅!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숯을 팔러 다니는 성실한 소년이죠. 오늘도 가족과 화목한 저녁을 보낼 생각에 집으로 씩씩하게 돌아가는 길, 그는 가족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넷플릭스 왓챠 추천 애니는요,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귀멸의 칼날입니다. 극장판 무한열차편이 2021년에 개봉한 후 공식 관객수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보통 15세 관람가 애니가 국내에서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칼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만화라는 걸 입증한 셈이죠. 귀칼의 주인공은 바로 이 소년 카마도 탄지로인데요. 자신의 여동생 네즈코가 오니, 즉 혈귀에게 공격을 받아 그녀 역시 오니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혈귀에게 공격을 당하면 감염이 되어 마치 뱀파이어처럼 인간을 먹는 괴물이 되죠. 혈귀는 인간성을 상실하며 인간을 공격하는 본능만이 남게 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감염된 여동생 네즈코는 자신의 오빠를 알아보고 공격을 멈춥니다.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 탄지로를 구해주는데요. 그 소년의 이름은 토미오카 기우. 혈귀를 사냥하는 귀살대라는 조직의 일원입니다. 기우는 자신이 귀살대임을 밝히면서 네즈코를 죽이려 하는데, 자신의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기우에게 맞서는 탄지로. 정면 대결을 하면 질 수밖에 없겠죠. 영리하게 기우에게 맞서며 기우를 당황시킵니다. 보통 좀비 영화를 보면 물린 가족을 지키려다가 자기도 저 세상 가는 B급 영화 시나리오 많잖아요. 이거 1화부터 고구마 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 네즈코 또한 자신의 오빠를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본능을 억누르는 네즈코. 이 모습을 본 기우는 어쩌면 그녀가 일반적인 혈귀와는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혈귀는 햇빛을 보면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그 둘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게 되고, 주인공 탄지로는 그곳에서 혈귀를 사냥하는 귀살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끝없는 훈련을 통해 마침내 최종 선별을 통과한 탄지로. 그는 귀살대 대원이 되는 데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귀살대가 된 탄지로는 네즈코와 함께 혈귀를 사냥하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동료들도 만나고 더욱 강력한 기술들을 단련하는 탄지로. 자신의 가족을 죽게 한 불행의 원흉인 혈귀의 보스 무잔과 맞서기 위한 도전이 계속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소년 탄지로가 성장하면서 더욱 강해지는 전형적인 소년 만화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인물들의 스토리와 작화, 그리고 연출이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니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귀멸의 칼날을 너무 좋아해서 피규어나 레진도 많이 모으는 편인데요. 올해 3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기까지 현재 애니가 나왔고요. 극장판도 계속해서 국내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입문자 애니 귀멸의 칼날이었습니다. 다음은 귀멸의 칼날과 함께 올해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과언이 아닌 애니죠. 바로 주술회전입니다. 주술회전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퍼질 정도로 여성 팬층이 아주 두꺼운 애니가 바로 주술회전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주요 인물들이 굉장히 잘생겼고요. 그 와중에도 고조 사토루 선생님이 정말 잘생겼고요. 게다가 유머 감각도 있고 능력까지 갖춘 당신은 완벽한 남자. 주술회전은 주인공 이타도리 유지가 촛불이 잔뜩 켜져 있는 수상한 방에서 눈을 뜨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고조 사토루 선생님, 갑자기 주인공에게 사형 드립을 시전하게 되죠. 왜 시작부터 갑자기 주인공을 죽이겠다고 하는 걸까요? 이야기는 거슬러 주인공이 다니는 학교로 돌아갑니다. 학교에는 저주를 막기 위해 주물을 하나씩 보관해 놓는데요. 무려 특급 주물이 사라진 걸 알게 된 주술학교 학생 메구미. 주물이 없어지면 학교가 위험해지고 그는 주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 생각 없는 주인공 유지는 학교 오컬트 동아리에서 부원들과 이상한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는데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이 동아리는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유지는 학교에 미스터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동아리를 지키기 위해 내기에 나섭니다. 무려 세계 기록을 보유한 학교 선생님과 공던지기 대결을 펼치는데요. 유지는 바로 전 세계 신기록을 달성해버립니다. 사실 유지는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다른 신체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런 유지와 잠시 마주친 메구미, 유지에게서 강력한 주물의 기운을 느끼게 되고 그를 붙잡으려 하지만 놓치게 됩니다. 유지는 오랫동안 아픈 할아버지를 보살피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유지에게 남다른 능력으로 남을 도우라는 유언을 남긴 채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슬픔을 가누기도 바쁜 와중에 유지를 쫓아 병원까지 찾아온 메구미를 맞닥뜨리는 유지.
메구미로부터 주물이 매우 위험한 것이란 걸 알게 되지만 주물을 동아리 부원들에게 맡기고 왔다고 말하는 유지. 그럼 그렇죠. 둘은 위험을 감지하고 학교로 향하게 됩니다. 그 시각 아니나 다를까 주물을 뜯어보며 신나하고 있는 동아리 부원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요괴들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메구미가 홀로 나서게 되고 그는 식신을 소환해 요괴를 없애는 능력을 사용하는 주술사였습니다. 강력한 기술이지만 아직 그는 초보 주술사였고 메구미 혼자만으로는 학생들을 구하기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때 정문도 아니고 무려 창문으로 들어오며 남다른 등장을 보여주는 주인공 유지. 남을 도우라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기며 동기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가까스로 피신에 성공한 주인공 일행. 요괴들은 주물을 먹고 더욱 강력해지기 위해 주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괴가 주물을 먹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맞섭니다. 하지만 강력한 요괴의 힘 때문에 주물을 뺏기게 될 위험에 처하는데요. 아주 무모하게 주물을 꿀꺽 삼켜버리는 주인공 유지. 원래라면 특급 주물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죽지 않고 주물과 한몸이 됩니다. 그리고 주물 속 잠들어 있던 저주의 왕 스쿠나도 깨어나게 되죠. 유지는 자신의 몸속에 공존하는 스쿠나에 의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는데요. 원래라면 이야기 시작 때처럼 주술학교 룰에 따라 유지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특급 주물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 주술을 찾는 그릇으로서 주인공 유지는 계속 생존하게 됩니다. 주인공 이타도리 유지는 이후 사토르 선생님에 의해 주술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방대한 세계관과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떡밥들을 회수하는 재미가 쏠쏠한 애니입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아직 알려줄 수 없지만 정말 안대를 벗은 사토르 선생님의 용안은 그저 빛과 사랑입니다. 화려한 액션과 몰입감 높은 스토리, 멋진 용안들까지 감상할 수 있는 애니 주술회전이었습니다. 다음은 액션과 유쾌함 그리고 귀여움까지 갖춘 코믹한 애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죠. 바로 스파이 패밀리입니다. 현재 스파패는 넷플릭스 외에 왓챠에도 최근 들어오면서 두 플랫폼 모두에서 시청 가능하고요. 이 스파이 패밀리는요, 엔도 타치야의 만화 스파이 패밀리를 원작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의 주요 설정은요, 말 그대로 첩보원과 암살자, 그리고 초능력을 가진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 가족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주인공들 중 진짜 스파이이자 첩보원인 에이전트 황혼이라 불리는 로이드 포죠. 애니의 배경은 오스타니아와 웨스탈리스라는 두 국가의 냉전 시대로 웨스탈리스의 스파이 로이드 포저가 오스타니아의 총재 데스몬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극비 임무를 맡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임무의 내용은 일주일 이내로 가족을 만들어 데스몬드의 아들이 다니는 명문학교 친목회에 잠입하라. 로이드 포저는 임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인데요. 임무를 해내기 위해 이번에는 결혼을 하고 일주일 만에 아이까지 가져야 하는 상황. 처음에는 임무에 매우 당황하는 로이드. 하지만 나라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결국 고아원에 찾아가 아이부터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아냐라는 소녀를 발견한 로이드. 그는 아냐의 두뇌가 명석해 보이기에 명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로이드의 너무나 큰 착각이었던 것. 사실 아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초능력이 있었고 로이드의 집으로 오기 위해 그의 생각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냐는 스파이 아빠와 한 가족이 되고 초초 귀여운 아냐의 스파이 되기 작전도 시작되는데요. 한편 암살자로 활약하지만 평소에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요르브라이어. 그녀는 사실 가든이라는 집단에 소속된 어마무시한 살인청부 암살자입니다. 그녀는 남자를 잘 모르는 데다 결혼 생각은 더더욱 없는 그저 암살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이었죠. 그러나 독신인 여성이 스파이로 의심받는다라는 소문을 듣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위장할 남편을 찾게 됩니다. 게다가 동생과 통화를 하다 애인이 있다고 거짓말까지 해버린 요르. 그녀는 옷가게에서 로이드 포저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두 사람 우당탕탕 프로포즈를 하며 가족이 됩니다. 겉으로는 참 화목해 보이는 이 가족, 앞으로 어떤 기상천외한 일이 펼쳐질까요? 스파이 패밀리는 주인공 로이드와 요르의 인기도 엄청나지만 이 메인 주인공인 아냐의 귀여움과 엉뚱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이해관계로 모인 가족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아끼게 되는 모습들이 가슴 뭉클해지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사랑스럽고 코믹함까지 갖춘 애니 스파이 패밀리였습니다. 마지막 작품은요, 난 순정물이 좋다. 근데 로판이면 더 좋다. 전형적인 삼각관계의 악녀, 뭐 이런 거 말고 좀 신선한 거 없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애니, 바로 빨간머리 빗설공주입니다.
예쁜 작화는 기본이고 연출도 꽤나 신경 쓴 이 작품은요, 아키즈키 소라타의 원작으로 전래동화 백설공주와 좀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주인공의 빨강 머리 그리고 독사과에 얽힌 1화의 에피소드를 제외하면 거의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탄바룬 왕국에서 살아가는 백설, 이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빨간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인데요. 그녀는 약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서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바룬 왕국의 제1왕자 라지는 세계 최고 찌질이의 망나니로 머리가 붉고 예쁘다는 이유로 백설을 자신의 애첩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죠. 백설은 약방에서 오늘도 평화롭게 약을 제조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남자가 들이닥쳐 내일부터 왕자의 첩이 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무례한 윗사람들에게 굴하지 않으려는 백설. 그녀는 자신이 아끼는 이웃들의 약을 만들어 놓은 채 왕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차에 올라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는 백설. 하지만 딱히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 갈 곳이 없어 결국 빈집 앞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세고 다음날 아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담을 뛰어넘는 은발의 한 소년. 소년은 백설을 발견하고 놀라 착지하면서 팔을 다치게 됩니다. 주변에서 그를 걱정하며 뛰어오는 걸 보니 꽤나 있는 집안의 자제라도 되는 걸까. 백설은 그를 치료해주려 하지만 딱히 호의적이지 않은 소년. 하지만 백설은 단호하고 진심어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소년은 백설을 흥미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소년의 이름은 젠. 그는 백설과 통성명을 하며 조금씩 친해지게 되는데요. 백설이 왕국에서 도망친 이유가 궁금한 젠은 당근과 채찍 그리고 잘생긴 얼굴로 들이대기 기술을 시전하며 결국 백설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진 두 사람, 거처로 돌아오는 길에 빨간 사과가 담긴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백설을 쫓는 라지 왕자 일행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풀이 죽은 백설을 보고 젠은 백설이 든 사과를 입에 베어무는데요. 갑자기 쓰러져버리는 젠, 해독제가 없어 당황한 백설 앞에 라지의 수아가 다시 나타나 해독제를 원한다면 순순히 자신을 따를 것을 지시합니다. 그렇게 결국 라지에게 끌려가게 된 백설. 라지는 자기 자존심과 평판이 상했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며 애첩이 되겠다고 먼저 빌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의 백설, 자신의 소신과 자존감만은 꺾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때 짜잔! 젠이 나타나죠. 알고보니 젠은 독의 내성을 갖기 위한 훈련까지 한 초능력남에다 이웃나라 클라리네스 왕국의 제2왕자였던 것. 어머, 안 가진 게 뭐야. 젠은 다시는 백설을 입에도 담지 말라며 라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젠은 백설을 자신의 왕국으로 초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대사가 자주 나오는 이 애니. 백설과 젠의 인연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용이 진행될수록 자신의 일을 중요시 여기고 주체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주는 여주인공 백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른 등장인물들도 기존의 순정물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의 틀을 많이 깨부수는 클리셰들을 많이 벗어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링 순정물이라는 틀 안에서는 충실한 작품인데요. 게다가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백설과 젠의 드근드근 모먼트를 엿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판타지와 순정물을 좋아하신다면 가볍게 볼 수 있는 애니 빨강머리 백설공주였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 왓챠 추천 애니 1탄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보신 애니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애니 추천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애니 추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